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9강이죠. 대절의 삽입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대절의 삽입구입니다. 자, 뭔 소리냐면, 우리 그 주어동사 됐 나오고 이렇게 주어동사 됐 나오잖아요. 근데 그됐 사이에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가요. 이렇게. 주로 전면구나 투부정사는 ing, pp. 우리 그 배웠잖아요. 투부정사, 콤마, 뭐뭐하기 위하여 ing, 콤마, 뭐뭐에서 pp, 콤마, 뭐뭐시 돼서 그게 삽입이 되는 겁니다. 예문 바로 한번 봐볼게요. 그는 믿는다. 그가 will이잖아요. 구입할 거라는 것을, 그 차량을. 이 문장인데 이 됐다음에 반드시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놈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대절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해석이 약간 헷갈릴 수 있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는 믿었다. 그의 많은 재산 덕분에 그가 구입할 것이라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차량을. 됐나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예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절이죠. 우리가 go to bed. 잠자러 가야만 한다고. early. 이렇게요. 자, 이 문장 봐봐요, 여러분. 투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콤마가 나왔잖아. 그리고 뭐예요? 주어동사 나왔잖아요. 그게 뭐뭐 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잠자리로 일찍, 이런 뜻이에요. 자, 1, 2번 문장을 합쳐 놓은 게 바로 3번입니다. 봐봐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고. 이게 1번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투명사 콤마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다시. 그는 말했다. 나에게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만 한다. 이때 됐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그때 특징이 이 콤마예요, 콤마. 삽입에 들어가면 이 콤마를 여기다 찍어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때 콤마. 이렇게 된 다음에 콤마, 이때 주어 동사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근데 이거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예. 자, 2번 봐봅니다. 매니가 혼자 쓰였죠? 매니 썸, 혼자 쓰이면 사람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 자, 됐다면 주어 동사 나왔죠? ing로 시작을 했죠. 이때 이 ing는 뭐뭐 하는 것은입니다. 왜?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ing 뒤에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은 다시요. many thing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것은 the plus 형사 뭐뭐 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자, 도와주는 것은 아픈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자, 다시 봐봅니다. 2-1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야?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요. 많은 재산 덕분에 도와주는 것은 아픈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삽입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삽입이 됐어도 이걸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자, 투부정사 갑니다. 3번 갑니다. 투부정사 콤마 뭐뭐하기 위하여. 자, 얻기 위하여 많은 돈을. 우리는 had better help. 도와주는 게 낫다. 우리의 부모를 많이 해요. 자, 3-1 갑니다. 그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낫다고 우리의 부모님을 많이. 자, 3-2 갑니다. 합쳐놓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교수는 경고했다. 우리에게 대절이야를 뭐뭐 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많은 재산을, 부를 우리는 도와주는 게 낫다고. 우리의 부모님을 많이. 이해되시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절의 삽입구. 상당히 겁나게 많이 중요하다고 했죠. 시작합니다. 자, 투명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투명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기 위하여 좋은 성적을 가져와 해석하지 않습니다. it형 to입니다. 도움이 된다. 푸는 것은 이 수학 문제를 2시간 안에. 자, 1-1입니다.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삽입이 됐죠. 이게 이렇게 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만 있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처리하를. 다시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푸는 것은 이 수학 문제를 2시간 안에.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연습이 필요하겠죠? 스스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은? 자, 뭐뭐 해서 말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의 동생에게 나는 도와줄 수가 있었다. 그래. 자, 나는 희망한다. 내가 도와줄 수 있기를 말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to my younger brother, 나의 동생에게. 자, 3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연습을 좀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 소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고양이를. 관계대명사 나왔죠? 어떤 고양이? 매우 귀여운. 자, 여러분, 3번 문장 정도는 이제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에다가 삽입구 들어갔습니다. 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만약 그녀가 사랑했다면 애완견을 그 소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꽹이를 어떤 꽹이? Which is very cute. 매우 귀여운. 4번으로 갑니다. 그때인수록 그 강사는 제안했습니다. 내가 should keep 유지해야만 한다고 keep 목적 ing죠? keep 목적어 ing죠. 내가 유지해야만 한다고 나의 작은 동생이 공부하도록 영어를 적어도 1시간 동안요. 자, 4-1 갑니다. 삽입구 이게 들어갔죠, 이게.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똑같습니다. 이것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나머지 문장은 똑같아요. 자, 해봅니다. 그 교수는, 그 강사는 제안했다. 내가 머물러야만 했을 때, remain, 어디 어디 남아있다, 머무르다, in the house, 집에. 내가 도와줘야만 했다고 나의 little brother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at least 적어도 1시간 동안.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합니다.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